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 모두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 한 해를 한번 예비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첫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었죠. 근데 교회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교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항상 어디를 돌아보냐면 처음 교회 시작은 어떠했는가 하면서 첫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속에 우리 교회의 모델, 가장 큰 모범적인 교회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가 있었죠. 100여 년 전에 처음 생겼던 그 초대교회들 참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기억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처음엔 참 소수의 교회로 시작됐지만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교회사에 몇 안 되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숫자나 크기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를 반성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보았는데, 지금 인천공항이 없고 이 김포공항만 있던 시절에 김포공항에 한 외국인이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내리면서 그 창밖을 바라보니까 바깥에 무엇이 보이냐면 십자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서울 시내에 웬 묘지가 이렇게 많은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뭐 한꺼번에 모이는 걸 볼 수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묘지가 많아 하고 내리다 보니까 그게 다 교회였다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란 일이죠. 웃고 지나갈 일도 있지만은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주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묘지와의 관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묘지, 카타콤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유지했었습니다. 그 묘지가 있고 해골이 있는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도 뜨거운 교회였고 은혜로운 교회였고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힘도 재정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도 힘도 재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예전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더구나 이 서구교회를 보면, 특별히 유럽 쪽에 있는 교회는 교회의 건물도 있고 아직도 그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묘지만 성행하고 교회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묘지와 다를 바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묘지 안에 있어도 능력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진 교회는 묘지처럼 되고 만다는 겁니다. 참 이 유비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깊은 자각을 줍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흔적만 있는 교회는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첫 교회고요, 안디옥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가 우리의 교회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교회의 특징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핍박받아 흩어졌는데 원망하거나 아니면 탄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열심을 냅니다. 11장 19절에서 20절에 어떤 기사가 쓰여 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네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당시 예수는
유대인의 구주로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그리스도로만 깨달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우리 동족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생각한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으로 핍박받아 흩어지는 중에서 안디옥에서는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는 시각은 당시 어땠냐면요, 이방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점점 마음이 넓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기적적인 행동의 전환이에요. 근데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11장 21절에 보면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이 전도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어떤 불치병이 낫고 뭐 앉은뱅이 일어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서 인종적 경계를 넘어서서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이방인이 중심이 된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사례를 볼 때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늘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장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은요, 언제든지 안 믿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적응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 생각할 것이 바로 그거 하나가 있죠. 최근 교회의 문제는요, 새로 구원받은 사람 혹은 이사와서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분이 와서 적응이 잘 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초신자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과부와 가난한 자,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와서 정착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잘, 어린 사람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잘 정착해야 좋은 교회죠.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정이라고 예를 든다면 가정에 어린 생명 하나가 태어났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어린아이 때문에 모든 어린들이 분주하고 정신없습니다. 이 꼬마가 들어온 이후에 가정의 구조, 시간 관리, 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기 위주로 시간을 개편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요, 일러지기도 하고요, 중간에 몇 번씩 깨도 어른들이 그 아이를 돌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불평합니까? 힘들긴 하지만 불평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기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이가 성장의 징표를 보였을 때예요. 일어섰을 때, 뭘 잡아 끌 때, 아이가 자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구나 보면서 귀찮아도 힘들어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자라는 것을 보기 때문이지요. 그 귀한 생명이 커갈 때에 그 아이가 집안의 중심처럼 되고 그 아이의 성장을 모든 사람이 보면서 기뻐합니다. 할아버지 댁 가면은요, 할아버지가 이 조그만의 하나 때문에 쩔쩔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걸 기뻐합니다. 건강한 가정이지요. 학교의 교실도 건강한 교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한 명 전학 온다 그러면 그 전학 온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반아이들이 맞춰주게 됩니다. 그게 당연하죠. 관심의 대상이 되고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장, 그러니까 반에서 영향력 있고 성품 좋은 아이를 짝으로 맺어주어서 그 아이가 정착하도록 도와주면 그 반은 좋은 반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그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가장 대우받아야 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40년 교회 다녔는데 이런 분 말고요, 정말 대우받을 사람은 이제 갓 교회 나온 사람입니다.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교회에서 대접받고 성장하고 교회의 기쁨이 될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와 전혀 상관없던 사람, 하나님 모르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중심이 되어서 예수 알고 구원받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함께 성장하며 커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곳곳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그분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성장하는 것이 온 교회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이 충만히 공급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문이 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첫 번째 교회,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교회, 그 교회에서 깜짝 놀라가지고요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11장 22절에 보면은요, 누가 파송되냐면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매우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의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보낼 때 최적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 그러니까 지금의 사이프러스 출신입니다. 이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합니다. 헬라 문화를 잘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을 때도 전혀 문화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유대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데 특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지요. 그 안디옥에 가서 한 설교는 그겁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는 말씀이 흥황해집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이 바나바의 지도력 가운데 이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의 일꾼이 많이 모인 교회가 되었어요. 자, 13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그 교회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다섯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처음에는 사울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는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선지자와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많이 모인 복된 교회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의 일꾼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큰 무리가 주께 더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도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이 곳곳마다 흥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사역은요 교역자만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역자는 강단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 말씀을 사역하지만 여기서 들려진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교역자의 무대는 강단이고요 모든 평신도의 무대는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훨씬 크고 광활한 무대, 개척할 여지가 더 많은 무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교회에서 말씀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있는데 우리 백지장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도기 인생의 전환기를 받은 우리 학생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의 방향을 지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속에 비전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새겨져야 됩니다. 각 목장에서 나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각 기관이 모일 때도요 기관 모일 때마다 먼저 기도와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원칙이거든요. 회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부장해라. 그래야 회의가 순적해진다. 모든 기관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그 기관의 모든 사역을 주 앞에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요
항상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붙들어서 부흥하려는 교회 치고 말씀의 능력이 약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평일에도 말씀 배우기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요. 집에서 모이기 힘들 때는 교회 소그룹실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침 경건의 시간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 수시로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흥황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성도들이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전 이 세 번째 부분이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11장 26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자 여기서 그 이후에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쓴 역사서와 같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안디옥에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이란 말이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배운 사람들이 가서 곳곳마다 어떤 일을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세주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끝이지 않는 사람이야, 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별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예수쟁이야, 예수에 미쳤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예수를 조금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경험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보면 교회는 다녀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좋은 교회의 특징은 교역자보다도 성도들의 이름이 소문난 교회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 뭡니까? 큰 건물입니까? 널찍한 앞마당입니까? 우리 교회의 진짜 자랑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교회지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들 때에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 대통령을 예로 드는데, 그런 대통령을 퇴임한 이후에는 뭘 했냐면요, 고향인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에 갔고 그 주변에 늘 다니던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장년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장년부 성경교사를 오래 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 카터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이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검색하면 나와, 그럴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잘 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은데 그분, 그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그분이 유명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질문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나는 병원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대학병원, 뭐 저쪽 강남에 있는 어떤 병원 몇 개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병원의 병원 원장 이름을 압니까? 대부분 몰라요.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특수 관계인이 있을 경우를 아실 거예요. 몰라요. 근데 최고의 병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좋은 의사들과 잘 훈련된 간호사들과 숙련된 행정직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교회 좋은 교회다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됩니까? 담임 목사를 떠올리기보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모든 봉사자들은 다 잘 훈련되어 있고 모든 성도들이 처음 온 분들을 그렇게 잘 섬긴데, 아 그러면 그것은 좋은 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제일 그 강력한 대학 몇 개 들 수 있죠? 그거 총장 이름 아십니까? 몰라요.
하지만 그게 좋은 학교란 걸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교수들이 있고 시설도 잘 갖춰놓고 있고 행정인력도 괜찮고 아, 그 교회 무엇보다도 좋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하면 좋은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뛰어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 읽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충성하는 성도들, 늘 헌신하여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물질과 마음과 재능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일 때에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양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11장 24절에 보면은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어떤 사람 교회 큰 거 갖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키운다고. 교회 크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도 보내주셔서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에 보면 질적 성장도 대단했어요.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회를 설립하다시피 하고 처음에 기초를 놓았던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좋은 교회가 되었죠. 질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또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요, 함께 헌금을 모아서 그 모교회를 도와줬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멋진 교회의 조건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늘 처음 온 사람이 대접받고 양육되어 성장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이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성장의 징표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으로 모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던 이 교회의 발자취를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네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열매 맺는 은혜의 공동체 되도록 올 한 해도 지켜주시며 52주 동안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누리라고 힘쓰는 그런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